안녕하세요. 2개월 동안 잠수타고 내년에 돌아온 미친놈입니다. 와! 제가 2개월 동안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유튜브를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영상 만들기가 힘들다거나 학업 때문에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던 게 아니라 제 유튜브 활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좀 올리질 못했어요. 이게 또 뭔 소리냐면 제가 픽셀건 영상을 올릴 때 조회수가 잘 나오면 가끔 만씩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정 정지목 주로 올리는 콘텐츠를 픽셀건에서 마크로 바꿨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떡락을 했어요.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수익 그래프도 수직 낙하를 찍었고요. 사실 떡락 이꼴 누유라서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긴 한데 제가 좀 완벽주의자거든요. 뭐 만드는 데 한해서 학교 미술 시간에 2시간이면 그리는 그림을 저는 6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설적인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2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길면 8시간까지 걸리고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진짜 웬만해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뭐 10시간씩 쓰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수익도 안 나오고 한심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게 볼 법하다고 생각은 해요. 제 나이때는 내신 따로 공부해야 할 때인데 저기 있는 미치광이 편집광은 의미 없는 영상이나 계속 만들고 있는 거는 뭐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유튜브로 결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있고 이게 처음에는 주변에서의 인식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대체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닳고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지 주변 시선은 귀신 취급하지 그래서 뭐 잠수 탔습니다. 사실 이게 꽤 빠르게 돌아온 거거든요. 제 인생이나 다름없던 유튜브를 한순간에 안 하게 되니까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더 이상 영상이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이 채널은 예전 라비로스의 기억만 남겨두고 싶은 것도 있고 픽셀건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채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자 이제 새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미정이고요. 미정국수 0410 아니고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 그냥 미정이에요. 정 이름을 못 정하면 그냥 미정이라고 쓸 수도 있을 고정 댓글에 채널 링크 있으니까 한 번씩만이라도 찾아와주세요. 이 채널 100명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때는 벌써 2022년이겠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다려주신 분들 이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